안녕하세요. 레이즘라주 파이브슬리스 보이본 플레이 현존전도 1904년 1월 1일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을 보면 잠깐만요. 다시 됐고요. 네. 저번 화에 어제 어떻게 했지 내가? 네, 현재 상황을 보면 현재 군사 포인트가 꽤 있긴 한데 트랜소 사이나 여기 우즈벡 네 우즈벡 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문화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네, 얼마 필요할래나 여기 만들려면 38. 나머지는 얼마야? 100. 와, 드럽게 비싸. 네, 빨리 감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어떻게 됐지? 보호국 요청 안 되고, 왕실 결혼 안 되고, 3, 50. 관계도 개선이나 할까? 심심한데? 이웃국을 수상하게 여기다.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뭐? 네. 성직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네. 좀 떨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만들도록 하고요. 7.23 특화 흑자 외교력 사마르칸드 북한을 주로 만들었나? 어디 주로 만들었지 내가? 쌈을 북한을 만들었구나. 일단 내 네, 전쟁 끝났으니까 요새 비활성화 시켜 가지고 돈이나 벌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모아지고 깜짝이야. 네,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이랑 동맹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 오스만 싫어하는 애들 모두 보여라. 러시아 베니스, 베니스라 네 베니스 괜찮은데 1183. 아 얘는 왕실은 어차피 안 되긴 하는데 베니스가 될지 모르겠다. 아니면 열강 중에 보아볼까? 프랑스. 굳이 프랑스 10. 동맹국 오스만인데 동맹하려면 143안 되고 러시아 싫어하는 애들 누구 있냐? 덴마크, 오스만, 폴란드. 덴마크 잡으면 참 좋을 텐데 덴마크가 또 힘들 것 같거든요. 사망. 아,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고요. 한 1610년 동안 내 빨리감기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력 얼마까지 싸울 수 있을래나? 네. 1121까지 싸울 수 있네. 그리고 계정 꾸준히. 아, 이거 카톨릭에서 쓰면 벌써 다 개종됐을 텐데. 아이, 아이, 바보. 네, 일단 제돈좀 모아가지고, 일단 첫 번째 거 받아들인 다음에 시대관. 식민주의 받, 아니, 식민주의. 네, 식민주의 받아들이고, 네, 9.4죠. 사마르칸드가 현재 거의 다 됐던데, 사마르칸드 같은 경우는 의외로 땅이 좋잖아요. 땅이 좋아가지고 금방 됐던데 3.1씩 올라가네. 여기 사마르칸드 같은 경우에는 1.19 포인트 쌓았죠. 네, 살짝 올려주도록 하고요. 주 만듭시다. 여기도 됐다. 야마토 가문 반란. 잠깐만요. 불만도 메시 마샤드. 마샤드 아닐라나? 어쨌든, 내 야마토 가문이, 어? 와! 야, 내가 원했던데. 요시테루. 16, 4, 6, 4. 종합 스탯? 16, 네. 종합 최대 18에서, 네. 16이라 엄청 좋네요. 네. 야, 네. 우리 일본 열도에, 네. 미래가 아주 빛나네요. 와이프는 뭐 상관없고, 네. 하, 네, 역시 와이프 닮아가지고 스탯이 좋네. 마샤도 어디, 잠깐만요, 어딨지? 2위짜리, 네, 개종 코어 받고 있는 땅덩어리인데, 뭐, 75, 땅도, 뭐, 굴이 나온다고?
아, 됐어. 네, 올려. 씨, 떨고 떨고. 와, 여의도의 미래가 아주 밝네요, 여러분. 네. 13두 가득자, 좋아요. 계속 꾸준히 시간 날 때마다 적대적인 인쇄물의 유포. 해네. 아이씨, 이제 1600년도가 됐는데, 씨. 언론의 자유. 보유해줘, 그냥. 어린이 정통 강화, 세국법, 반기독교포. 와, 짜리스탄, 여기 엄청 좋은 데구나. 6.6, 아이씨, 그만 좀 해, 시키야. 러시아 때부터, 씨, 맨날 6.6 맨날 떠요, 이거. 아이고, 불륜 사건, 맨날 떠가지고 지겨워 죽겠어, 지금. 새로운 배우자, 아이씨. 야, 내가 봐줄게. 내가 실제였으면, 네, 얘네들, 와, 나이스, 네. 이게 실제 사건이었으면 내가 반 죽였을 텐데, 근데 실제 사건이 아니니까 뭐, 도시 성장, 나이스, 좋아요. 세금 받도록 하고요. 어느 정도 성장됐을래나? 105, 2000! 야, 드럽게 비싸네, 네. 왜 이렇게 비싸? 네, 콤브라. 코인브라, 이거 딱 봐도 스페인 아니, 포르투갈 맞네, 네. 올릴만한 데 없나? 또 함부로 지역 올렸다가 하는데 또 가격 올라가는데 씨. 비춰가지고 한번 비춰가지고 갚을까? 테큰 그만큼 가치는 있는데 와 어떻게 됐냐? 페르시아 아프간 아 크로산 먹힌 거구나. 네. 몇년 지났죠? 강화 노력? 33%네. 땅더 이상 먹였다가 큰일 나겠어. 지금 러시아로 나 통수 때렸으니 내가 지금 믿을 만한 나라는 델리밖에 없다. 강화 노력. 아, 됐어요. 돈 없어, 돈이 없어. 오카이도 또 뭐야 이건 또. 10년 동안 무역력 올라가고 조세도 올라가고. 네, 저런 건돈 많은 일본이 하는 거지. 돈 없는 일본은 저런 거 못합니다. 네, 지금 뭐 르네상스 벚꽃 축제. 와, 벚꽃 축제. 야, 나이스. 돈 받아. 스파이 받았네. 아, 스파이 돌아가셨네. 이분 쓰자. 외교력, 리본, 외교력을 때우도록 하고요. 무역력 변동치 10%면 무역으로 벌리는 수입 늘어나질래나? 잠깐만요. 크로산 소국 하나 시켜볼까? 아프간, 페르시아 이렇게 있네? 속화시켜도 나쁘진 않겠어, 네. 인쇄술 1.5%, 세계무역 1.4%. 세계무역이랑 인쇄술이 비슷하게 퍼졌네. 명나라, 어떻게 됐냐? 식민주의, 세계무역. 야, 세계무역 수용했다고? 말도 안 돼, 이 시키들. 나보다 잘났네, 이 시키들이. 부러운 시키. 세계무역 수용했네, 벌써. 식후제는 지금, 아, 너무 늦는데. 0.1%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0.1%면. 프리샵 6주의자, 네. 일어났긴 했는데. 12년도 있으니까 지가 알아서 잡겠지, 뭐. 2169, 네.
와, 발아들이기 뜨겁게 막세네요. 새로운 종교를 시험해보고 있습니다. 성교육 올려. 성교육 굳이 올릴 필요 없지 않았나? 탱크 올릴 건데, 좀 있으면. 71. 야, 씨. 올리려는데 갑자기 코스트 값 올라갔어. 연변. 아이씨, 연변 올라가. 계속 올라가, 짜증나게. 타바이스타미, 뭐야, 저것도. 테크 하나쯤 올려볼까, 한번, 오랜만에? 올려보자, 씨. 와, 테크 하나 올렸다, 씨. 몇년 만이냐? 뭐지? 페스테로, 대포? 네, 대포 찍자. 야, 이거 하나 찍었으니까, 오랜만에 전쟁 나가볼까? 전쟁 나가보자. 국민의 기부인, 불만도. 아, 됐어요. 불만도 지금 몇이야? 10이야, 10. 네, 반란군 안 일어나요. 10이면 자치도 안 되고, 뭐야, 잠깐만. 폴란드, 러시아, 영국, 명. 아, 진짜. 통수가 답인가? 아, 안 되는데. 100% 못 이긴데, 나는. 영국도 지금 세거든요. 영국이 네, 62,000에다가 폴란드. 폴란드가 어느 정도 있을려나? 폴란드 혼자서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으면 내가 가가지고 공성전을 할수 있는데. 폴란드 29,000. 아이씨, 못 이겨. 우리 그냥 우리 거나 신경 쓰자. 고맙지, 시키야. 덴마크랑 동맹할까? 비쳤다. 아이, 이렇게 빚이 많지? 부패도. 아, 부패도 때문에 비쳤네, 씨. 명나라 우리나라 클라임 있나? 클라임 있네. 뭐 했어? 빼 그냥. 네, 갑시다. 카라 아니 뭐더라? 크로산 스코카 중산주의. 다음에 인쇄술인가요, 여러분? 네, 인쇄술이 1.5%, 세계무역이 1.5%. 일단 열심히 돈나 모으자. 네, 그러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나 페르시안 초등 중이 좋았네. 타벨스탄 18년도지. 8년 나왔지. 방과 동맹 참여하라 해. 네. 누구 있네, 방과 동맹이? 카라쿠르, 뭐, 씨. 야, 무슨, 조그만 나라들끼리 모였네, 열심히. 열심히 응원이나 해주자. 응원하도록 하고요. 네, 월간 상승 최대 1600 이라크. 오, 이라크가 들어왔어. 과학적 그렇게 높지도 않는데. 70일 높지도 않잖아. 이씨, 뭐 70일 가지고 뭐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호들갑이요. 내가 15테크만 찍었으면 러시아 벌써 정벌 나갔는데. 17테크에 폴란드, 리투아니아, 보스니아, 보헤미아. 아, 이거 네, 공성 끝났죠. 왕 죽일까?
여기 공성하고 내려가면 될것 같습니다. 크로사도 속화시켜볼까? 그냥 귀찮은데? 148에다가 전차병하고 전차병하고 속화시키지 뭐. 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전 끝나면 아니면 뭐였더라? 보카라 휴전이 언제까지지? 11년 휴전 끝나자마자 전쟁 선포를 해야 되는데 클라이 안 만들었다. 나의 실수였다. 마이 배드. 네, 마이 미스테이크. 네, 죄송합니다. 클라이 안 만들었네요, 부카라를. 이런 젠장할. 여행하는 승려. 나 돈도 없어 죽겠는데 무슨 누구한테 돈을 줘? 뭐 얘가 알아서 하겠지. 99점 다 됐네 벌써. 북한 휴전 끝났으니까 얘도 방과 동맹 들어서겠지 뭐. 맘대로 해 시키야. 북한은 딱 여기도 있네. 효과적이 못한 선교 산업. 돈 준다. 나이스. 네. 돈 주면 그냥 넙석하고 받아. 네. 행정 지원. 돈 주고 돈을 떼어. 네, 99점. 네, 성지사 언제 오나요? 이게. 후기자 나이가 몇 살이지? 5살. 하초콜렛. 네, 우리랑 관련된 일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 귀족해가지고 전투지휘화가 해가지고 장군 하나 뽑았는데 2, 4, 3, 1 스택 좋은데? 나쁘지 않아요. 이 합병 언제 되죠? 20년. 꽤 걸리네. 이 전체 합병하고 얘 속화시킨 다음에 오씨 큰일 날 뻔했네. 어우 끔찍해. 네, 됐고요. 코어박은 어느 정도 필요한데 나 포인트 드롭기 비싸네. 얘도 속화시킬까? 그럼 얘가 35지. 꽤 많이 들것 같은데? 델리, 구아트, 말라, 네, 콜, 가자. 어차피 이긴 전쟁인데 나왜 불렀대? 아니, 뭐, 오라고 하면 갈 텐데. 굳이 네가 열심히 모은 포인트를 나한테, 네. 그딴 전쟁에다가, 네, 나한테, 나 부른 데 썼네? 보안은 드릴게. 피도 얼마야? 800 여하우 양아치 같은 건데. 드럽기 비싸네. 행성수라는 멍청이. 외교적 평판, 마이너스 1. 부카라. 어우, 야. 여기까지 올라왔어? 어차피 러시아는 라이벌 관계니까 부카라 그냥 막, 별 생각 없이 먹자. 네. 방어 동맹하면 어때? 내가 테크만 올리면 내그 방어 동맹 한 놈들 정신 못 차리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쇄술 현재 1.5% 세계 무역이. 오, 야! 와, 세계 무역. 야, 역시 날 실망시키지 않네. 6.2% 어디서 퍼졌냐? 야, 드디어 경주 터졌다. 네. 세계 무역 치쿠젠도. 누가 누구 재산을 지금. 아우, 연변. 연변, 네, 연변. 3.3 수입 괜찮은데. 내죠, 네.
야, 세계 무역은 날 실망시키지 않는구만. 명나한테 고마워 해야겠어. 베이징 덕분에 내 주변 지역이 퍼지고 있긴 하니까. 네. 세계 무역은 수용했네. 그래도 명나라는. 명, 세계 무역은 수용했지만 식민주의 인쇄술. 네. 어떻게 돼? 어딨냐 내 군사? 47년대 여기 왜 뭉텅이로 뭐 있냐? 뭐 하냐 이 새끼들. 가 싸워. 우리가 테크가 15테크만 찍으면 명나 아니 오스만 그냥 잡겠다. 이왕 도와줄 거 제대로 도와주자. 왜 이렇게 세 얘네들? 테크 왜 이렇게 세 샤? 왜 이렇게 세냐? 15테크 찍었나 보다 누가? 바하미스. 15 찍었네? 시기들. 델리 14 찍었네 얘도. 식민주 인쇄술 둘다 받아들였어? 아, 육욕, 아이고, 내 러시아부터, 러시아 했을 때, 네, 매일같이 나왔던 거죠. 네. 불륜입니다, 불륜. 그냥, 네, 쉽게 말하자면, 불륜이에요. 네. 무기나죠. 어차피 이게 실제 상황도 아니잖아. 네. 한번 싸워줬지, 우리 그래도. 우리 포인트가 몇 점? 13점. 캬, 네. 한번 싸워줬으면 됐어. 델리가 알아서 하겠지. 바미스도 왔네? 바미스 동맹할래? 284. 혹시 모르니까 보내보자. 세계 무역하면 뭐였더라? 상인 하나 주지. 상인 하나 받으면 뭐가 뭐 어떤 데 갔을까? 정치가 돌아가셨네. 관계 개선 올려. 오스만한테 땅 주면 내 관계도 올라가긴 하는데 땅 주게 된다면 계속 줘야 돼. 네.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야, 오스만한테 땅 주는 날은 없을 거예요. 굳이 쟤랑 친해지고 싶지도 않거든. 내 테크 16이지. 러시아가 테크 17이고, 행정비용 감소, 군사비용 감소. 군사비용 줄여. 어차피 좀 있으면 이제 찍을 수 있으니까. 62%지. 신세술. 인쇄술 1.5% 늦질 않아? 보헤미아 제철의 발전. 구리 가격 떠졌네. 철 가격 올라가고 철 가격이 폭등되고 구리 가격이 네 폭락했네요. 세계주의 세계 무역이 퍼지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세계 무역을 있냐? 세계 무역이 현재 6.8%. 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되고 있고요. 호위 치러졌네. 네, 일단 뭐 현재 전쟁 중 아니니까 명나라 갈라지는 조짐 없고요. 네, 혹시 몰라서 봤 혹시 뭘 혹시 체크해봤는데 아니네요. 그럴 리는 없네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러시아 라이벌 테크만 높았으면 씨 우리가 테크만 15 테크만 찍었어도 네. 그리고 요새 비활성화 시키고요. 네, 빨리 빅카프라고 독촉하고 폴란드 휴전 끝났고 폴란드 맞다 내가 통수쳤지. 예. 오스트리아 동맹 7.71 덴마크 58 31 104안 되네. 뭐 우리가 테크 올리게 된다면 알아서 러브콜 보내주겠지. 네. 프랑스는 네 카스티아. 카스티아 참 좋으신데 얘는 또왜 이래? 카이 발쿠진 쿠가 카이 발쿠진 쿠가 이게 셋다 지역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금광이에요, 금광. 이 새끼들이 미쳤나 지금 내 금광에 눈독을. 여기 또 어떻게 알았대? 소문났어, 소문났어. 아이고, 네. 불만도 몇이지 현재? 6.3이지. 10 떨어지면 네 4. 종교 개종하고 하면 될 텐데. 3.6. 아, 이거 금광 있는 거다 소문났네.
아,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소문 다 냈어. 아이고, 네. 여의도에, 아니 뭐였더라? 동아시아에 일본이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근광으로 12초간 지나버린대. 아이고, 소문 다 냈어요. 아이, 진짜. 네, 소문 다 냈네요. 그 소문이 유럽까지 갔나 봐요. 역시, 아, 이시키 맞다. 이시키 그거 찾고 있지? 뭐지? 그게 뭐였죠, 여러분? 뭐였지? 카스티아. 뭐 찾았는데? 아, 일단 속도 진행합시다. 어차피. 아, 엘도라도? 러시아 라이브? 드디어 지정했어? 그래? 제 엘도라도 찾을 시점이지, 지금쯤. 찾아라 엘도라드. 네, 엘도라드를 찾읍시다. 파미스 관계도 올렸는데 동맹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벵갈도 57, 델리. 발루치스탄 밑에 있네, 호 앞에. 네. 예, 휴전 끝나기 전에 전쟁 선포하게. 휴전 끝나고 바로 전쟁 선포하게 일단 올리도록 하고요. 러시아 일단 견제 좀 할까? 돈 모아가지고 빚 갚고, 네, 적대적인 인쇄술의 유포. 아이, 그냥 하라 해, 네. 뭐 얼마나 올라간다고, 반란군이. 0.6, 네. 코어 박으면 다 떠져요, 0.6 정도면. 내각의 협력, 캬! 이렇게 협력해야지. 지배질서에 벗어난 사브라이드. 오, 좋은데? 네, 갑자기 좋은 이벤트가 팍팍 터지고 있어요. 네, 마음에 듭니다. 향신료고요. 동인도 문서가 발견함으로써, 네, 고아 터졌네요. 네, 고아 나왔네. 포르투갈로 플레이하게 된다면, 네, 거의 1600년도 초반쯤 되면, 뭐더라? 고아를 얻게 돼요. 네, 고아를 얻게 돼가지고. 그러므로, 네, 포르투갈의 수입이 조금 늘어나게 되죠. 향신료 가격이 올라가네요. 향신료, 우리 향신료 있으려나? 향신료가 향신료 아 여기 많구나. 명 일본 하나 있네. 여기 하나 타바스타 여기 또 하나 있고. 네, 와, 향신료 가격 4.52 가서 뻥튀기 됐네요. 우리 15테크만 찍기만 해봐 러시아 침공 바로 들어간다. 아. 네, 700 투카, 12 투카서 지금 일단 돈 벌리고 있는 상황인데, 부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네, 행복한 결혼 생활. 야, 유격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행복하면 뭐, 그거 가지고 행복하면 뭐, 축하한다. 그래, 불쌍하다. 근데 왠지 불쌍해. 지 와이프가 불륜을 저질렀는데 아직도 행복하다니. 뭐 그래, 바보 같은 게 좋은 거야. 네, 아프가니 전쟁 중이야 아직도. 세계일주. 야, 축하한다. 태평양 밝혔고. 네, 포르투갈 요즘에 막 팡팡 터지네. 네,